개발 사업을 정부에서 이제 LH나 이제 SH 등을 통해서 예, 좀 예. 활성화, 공공 참여로 좀 활성화 시키겠다. 그래서 뭐 예. 공공 재개발 뭐 예, 이렇게 예. 이제 얘기를 막 하고 그러던데 예, 예. 이거를 하면 어떤 생각하기에는 공공이 좀 들어오면 아무래도 좀 기존의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주민 갈등이라든지 예, 뭐 이런 예. 것들을 좀 뭐 나름 좀 잘 봉합을 하고 빠른 속도가 예, 좀 예. 중요할 텐데 속도가 좀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게 뭐 혹시 다른 부작용이 이게 있을지 시장에서 뭐. 보기에는 예. 지금도 사업성이 안 된, 지금 사업성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데 공공이 들어오면은 사업성이 이제 뭐 갈랑갈랑하게 좋아지는 정도. 아. 그래서 뭐 확 수익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예.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 나중에 입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좀 높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약간 더 좋아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사업장들은 그걸 채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갈등도 많고 예. 근데 이쪽에 하면 에이 그래도 뭐 비례율이라 하는데 분담액도 이제 딱 확정 지어주고 추가로 발생하면 LH, SH가 자기가 책임진다. 아, 그런 내용도 예, 들어가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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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이제 그렇게 분담금 하니까, 보장. 예. 예, 그렇게 하니까 정말 벼랑 끝에 몰린 데는 그걸 하겠지만은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고 높은 수익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이 참여하면은 옛날 기대했던 그만큼 수익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 임대주택 비율이라든가 특히 이제 공공임대주택 예, 체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기부채납은. 그 기부채납은 원가로 예. 체납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조합원들이 보기에는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는 수익률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이 참여해서 예. 조합원들이 원래 당초 기대했던 수익만큼 보장하겠다. 그럼 또 논란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 뭐 요즘 공공에서 특례 예, 불로이득 뭐 예, 예, 불로소득을 주는 불로소득을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아마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건 다 피해가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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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기부채납으로 공공주택 기부채납으로 빼갈 것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 상당수의 사업지들은 관망하는 확률이 높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 수익 공유용 전세주택 이런 걸로 해서 수익을 좀 환수하는 것도 있고 예, 예. 지분형 주택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보니까 다 이익을 좀 시행하는 형태 결국은 예, 그런 전세, 건데요. 보니까. 전세 같은 경우에 좀 괜찮은 게 예, 예, 예. 자기가 돈이 없어서 전세로 살 수밖에 없다. 예, 예. 그 대신 리츠에서 나오는 수익률 있잖아요. 예, 예. 그 리츠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아, 요 재개발 그렇죠, 할 그 사업에서 예, 예, 예. 근데 그 수익률을 추가로 주는데 리츠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예. 7% 뭐 이 정도 지금 아주 높은 상태가 7%고 일반적으로 좀 이 경우에는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아졌을 때 그 사람들이 눈높이에 맞겠는가? 이 사람들은 몇 년 내 몇십 프로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예. 뭐 50% 뭐 따따블 그렇죠. 각각 같은 예. 그래서 그 가면 눈높이가 맞겠느냐가 예. 있고 그리고 이제 수익 공유형 모기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번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7, 8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아주 인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오를 때는 난 이익을 다 먹고 싶고 지금은 뭐 거의 뭐 그렇죠. 흔적조차 없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 문제는 뭔가 하면은 뭐 이주비 같은 것들을 주택기금으로 해서 지원한다. 예, 좀 저리긴 하겠네요. 주택기금으로 1.8% 뭐 그랬습니다. 예, 예. 그다음 뭐 사업 뭐 운영비 같은 걸 1.2%로 주택기금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정도 싼 저리를 민간한테 조합한테 줬으면은 조합이 그걸 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공공은 보통 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느는 편이에요. 공공이 사업을 아무래도 관리가 이제 민간처럼 효율적이지는 않죠. 효율적이 않죠. 예, 예. 뭐 간접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계산을 하고 특히 이제 우리는 공공이 주도로 하면은 뭐 소규모 업체 의무 사용 이런 게 있습니다. 네네. 그것들은 원가가 굉장히 높아요. 아. 사실 이거는 이제 공동으로 참여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예, 예. 근데 사실 공공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금으로 거의 뭐 싸게 싼 1%대 초반까지 기금 금리로 빌려준다니까 보통 이런 개발 사업하면 5% 넘거든요. 민간이 하면은 네. 그거하고 또 역차별이 아니냐. 물론 여기서 충분히 공공성을 확보하고 한다면 괜찮지만은 이 정도 기금을 주게 되면은 조합이나 저기 이제 건설사들도 시공사들도 어느 정도 또 더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너무 이제 공공이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유사한 조건으로 공공이 하는 사업을 민간한테도 좀 열어주면은 거의 유사한 형태의 사업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냐. 근데 정부에서는 딱 LH, SH 갈 때만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것들이 잘못하면은 민간 시장을 또 위축시키는 효과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도 보니까 이제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뭐 한 여기는 뭐 한 2만 호를 예상을 해놨는데 네. 실제로는 2만 호도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장들이 예. 다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따라오게 되면 좀 그렇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코로나인 상태에서는 아마 여기 붙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 코로나 상태에서. 왜 그런가 하면 사업장들이 예. 다 멈출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실 재개발이라는 게 경기가 좋아지면 가속도가 붙고 예. 경기가 나빠지면 다 스톱을 합니다. 그래서 뭐 2, 30년 버티는 그렇죠, 경우도 그렇죠. 있고 그러는데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몇 개 사업장은 들어갈 것 같은데 역으로 생각하면 코로나를 극복했을 때는 자산 쏠림 현상이 또 생겨나거든요. 예. 그 푼 돈들이 지금 당장은 어딘가 있겠지만은 나중에는 결국 어딘가는 갑니다. 그 가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대도시의 그 안정적 자산으로 많이 가는데 그렇게 왔을 때는 또 이게 또 버리고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재개발은 아니지만은 예, 예. 정부가 이번에 나왔던 대책 중에 보면은 결국 재건축 얘기는 한 줄도 없어요. 예, 예. 재건축 얘기는 뭐 아예 이런 반구 언급이 없더라고요. 예,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제 뭐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이제 거의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지금까지 진도를 좀 뽑은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있겠지만은 나머지는 다 관망이거든요. 웬만한 그 인센티브 아니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기대들도 살짝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좀 심각해지면은 예. 이쪽으로 해서 또 경기도 좀 활성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경기 파급 효과라든가 재건축 쪽으로 예, 예. 생산 유발 개수가 워낙 크거든요. 이게 건설 업적이 예. 그래서 그런 기대도 살짝은 하는 것 같은데 뭐 큰 기대는 아니고. 예. 근데 이번 정부가 있는 한은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을 이제 그냥 거의 안 하겠다 하는 쪽이고 보통 이런 정책을 만들 때는 재개발 사업지 몇 개를 샘플해서 이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냐 사업성 분석을 다 합니다. 근데 재건축도 아마 좀 뭐 했을 것 같아요. 예. 했는데 아마 완강이 거부하는 그런 쪽이 많지 않았겠냐. 예. 그래서 아예 뭐 대책에서 빠지지 않았냐. 뭐 그런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하긴 지금 재건축은 대부분의 단지들이 이제 강남 쪽에 이제 많이 그렇죠. 좀 쏠려 있는 형태이다 예.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을 풀어준 다음에 단기적으로 또 뭐 집값도 좀 영향이 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러니 뭐 여러 가지로 기존에 이제 억눌러 왔던 정책에 뭔가 스스로가 좀 이렇게 좀 반대 정책을 자선자박 형태가 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보면서도 재밌는 걸 느끼는 거는 저 이번 정부는 거의 한 6개월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정부처럼 지난 정부들처럼 우리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을 쓰거나 그러진 않겠다. 예, 뭐 기회 있을 그랬거든요.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뭐 SOC도 안 하겠다 그랬다. 근데 뭐 용어는 잘 만들어요. 뭐 생활형 SOC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뭐 SOC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도시재생 예. 뉴딜이라는 게 그것도 돈을 풀면 건설업 쪽이거든요. 그것도 하여튼 기존하고 뭐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타겟이 되는 것들 특히 이제 강남의 대규모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도 몇 개 지역이 있습니다. 강북이라 하더라도 아주 노른자의 재개발 예. 이런 것들은 아마 움직이기 어려울 시내 쪽 뭐 예를 들면 서대문이나 그렇죠. 마포 뭐 이런 쪽 그리고 또 옥수동도 옥수동 뭐 예. 그 굉장히 한남동 이런 데 핫하잖아요. 그렇죠. 한남동 예. 핫한 지역들은 아마 이번 정부 내내 역시 예, 불로소득 예. 논란이라든가 공공성 논란이라든가 그다음 개발이익 환수라든가 그다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진행이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이제 어찌됐건 정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정도 아까 이제 7만 호 서울의 경우 7만 호라는 건 사실은 뭐 결국 공급의 어떤 확대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좀 그걸 어렵죠. 예, 어려워 네. 보인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